초콜릿은 잘 풀라는 의미에서고요. 네. 첫날로는 따뜻하게 시험 보시라고. 그다음에 초콜릿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단 거 먹으면 이렇게 수능 시험 대박을 새겨놓은 초콜릿까지. 그런데 초콜릿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많이 들어봤는데요. 많이들 먹거든요 또.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초콜릿을 먹기 전 뇌파 검사를 통해 집중력과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고 시각, 청각, 운동 집중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섭취한 후 같은 실험을 반복해보기로 했는데요. 정말 초콜릿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줄까요? 먹고 나니까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고요. 피곤했었는데 초콜릿 먹고 나니까 좀 기분은 잠깐 좋아지더라고요. 순간. 집중력과 스트레스 지수 검사 결과 초콜릿을 먹은 후 집중력은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이가 꽤 나요. 상적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 정도의 수치가 초콜릿을 통해서 단기간에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치면은 그래도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주 성분은 바로 이 카카오인데요. 멕시코 원주민들은 피로 회복에 이만한 것이 없다며 카카오를 신이 내린 선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콜릿의 달콤한 맛을 처음 본 사람은 바로 구한말의 명성황후라고 하네요. 달콤하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초콜릿. 초콜릿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초콜릿 마니아를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식탁에 가득 쌓인 초콜릿이었는데요. 수북한데? 지금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 네, 지금 저녁 식사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녁 준비가 한창인 초콜릿 마니아.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초콜릿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오, 입맛 없어질 텐데. 그렇죠. 아니, 식탁에 왜 이렇게 초콜릿이 있어요? 저는 식사 전에 항상 초콜릿을 먹거든요. 아, 입맛 떨어지게? 그래도 초콜릿을 먹으면 좀 좋잖아요. 식사 전에 먹으면 아무래도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초콜릿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의 경우 이 단맛을 내는 당분이 혈당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뇌의 포만 준출을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껴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초콜릿이라고 다 같은 초콜릿이 아니라 종류별로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초콜릿 마니아. 이야, 거의 복용하다시피. 아침에 부드럽기 때문에 아침에 또 먹고 이런 건 가지고 다니면서 네, 뭐 지인들이나 초콜릿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인기 많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를 보면은 초콜릿 있냐고 항상 물어봐요. 초콜릿, 이제 피부에도 양보하세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카카오 분말에 따뜻한 우유와 꿀. 재료에다가 마지막으로 생달걀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성 피부엔 달걀 노른자를, 건성 피부엔 달걀 흰자를 넣어 잘 섞어주면 초콜릿 팩 완성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네?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카카오에는 항산화 성분과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미백 효과, 피부 보습,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초콜릿 팩을 끝낸 초콜릿 마니아의 피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죠? 와, 정말 하얘요. 카카오의 놀라운 비밀 또 하나 있습니다. 치아의 플라그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 썩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충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 시루를 치아에 바르고요. 카카오 원액으로 입안을 헹궜는데요. 그 결과 치약과 비슷하게 플라그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 카카오 분말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게 유해산소를 좀 없애서 치아에 있는 플라그를 좀 안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플라그가 덜 생겨서 빨간 색깔 치약에 이제 덜 나오게 된 거예요. 달콤 쌉싸래한 초콜릿. 초콜릿 속 카카오를 잘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맛있는 초콜릿 건강하게 즐기세요.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청량리의 한 시장. 세
우리 평범한 사람하고 틀려. 걸어가는 게 뭐 이렇게 걸어가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 우리 거기. 특이하게 입고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 저쪽.